아, 그러고 보니까 내가 심시티를 하면서 한 번도 그 대역사 시설을 지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심시티 준프로 게이머로서 대역사 시설을 한 번쯤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진짜 자기가 심시티에 내가 프로페셔널이다. 난 진짜 대도님이랑 이거 대역사 시설 한번 칠수 있다. 이런 분들 한두분 정도랑 딱 해가지고 우리가 이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거지. 오늘 안에 대역사 시설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오늘 하루 만에 애니님 같습니다. 10시부터 딱 시작해가지고 1시까지. 오늘은 뭐 이쁘게 짓고 이런 거 없어요. 오늘은 뭐 이쁘게 짓고 뭐 도로를 어떻게 짓고 뭐 어떻게 발전을 하고 이런 거 하나도 필요 없고 대역사 시설만 빨리 지면 돼. 오늘 그거에서 딱 오늘 하루에 딱 끝내는 거지. 오늘 못 끝내면 실패야. 오늘 못 끝내면 실패해서 나랑 같이 방송하신 분들은 벌칙을 받아요. 벌칙을. 블랙 깡패. 아, 나도 나 스스로를 블랙 하겠어요. 자기가 진짜 나는 심시티 이거 대역사 시설 오늘 3시간 안에 가능하다. 대드님한테 진짜 도움이 될수 있다. 이런 분들 지금 방명록에다가 글 달아주세요. 자신의 경력과 자신의 이제 커리어, 그다음에 이제 주특기, 나한테 무슨 자원만 주면 가능하게 하겠다. 난 자원이 없어도 된다. 뭐 이런 거. 방명록 면접을 한번 봐야겠어. 뽀바요미입니다. 뽀바요미입니다. 교육과 문화의 도시를 만들어 드리지요. 뭔가 이 부분에서 굉장히 자신감이 느껴지죠? 자신을 어필하지 않고 딱 교육과 문화의 도시를 만들어 드리지요. 만들어 드리지요. 이 부분에서 굉장히 자신감이 느껴지고 그냥 고수라는 걸 느낄 수 있겠네요. 아, 교육과 문화의 도시. 달찬님, 대역사 시설이 뭔지는 모르지만 열심히. 아, 나도 돼요. 대역사 시설이 뭔지 모르는데 지금 뭘 맡겨달라는 거야? 대역사 시설이 모르는데 지금 대역사 시설이 모르는데 왜뭘 맡겨달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은 지금 제가 의료 면허증은 없지만 이 수술 성공시켜 보겠습니다. 이거랑 뭐가 달라 지금? 서든 라플 천재님. 라프엘 시티 무브 실패 도시 진짜 2시간 만에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 대역사를 선물해드리. 어우 야 이거 보세요. 이분의 벌써 이 이미지도 로봇처럼 우직하게 삐리삐리 열심히 일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져 있죠. 이분 아주 마음에 드네요. 태도소감 바보님, 전 심시티만 있으면 할수 있습니다. 심시티만 있으면 다돼 없단 얘기죠. 네. 심시티만 사주시면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꼬피님, 안 되죠? 이거 달차님, 방금 대역사 시설 검색해서 찾아보고 왔어요. 맡겨주십시오. 가연스럽게 모조리 내놓고 왔습니다. 지금 심장 이미지 파일 네이버에서 검색해보고선 지금 바이패스 수술 들어간다는 얘기잖아, 이거는. 이비. 심시티 후로게이. 바로 저를 칭하는 고유 명사네요. 아, 그야말로 심시티 이 한몸을 바쳐서, 이 심시티에 이 한몸을 바쳐가지고 심시티만 지금까지 해왔다는 얘기죠. 석유만 있으면 됩니다. 미래도시 확장팩 없이 혼자 대역사 시설을 건설한 적이 있어요. 몇 시간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아, 안 돼, 몇 시간. 이것이 20시간일 수도 있고, 30시간일 수도 있고, 안 되겠죠? 30년 동안 심시티를 해온 재난 김도시입니다. TV 안에는 기똥차게 만듭니다. 이분. 뭔가 이한 줄에 모든 게 느껴졌어. 심플하게 글도 쓰고, 플레이타임 470시간에 혼자 대역사 지시는 분들도 있고, 교육도시 민정동으로 혁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너무 좋으신 분들이 많아서 일단은 다 불러드리죠. 네. 오늘은 여러분 심시티의 극을 한번 느껴보시죠. 자, 일단 해볼까요? 게임 상상하겠습니다. 아, 이거 저분들 다 초대를 못할 것 같은데? 비아님 고맙습니다. 여기 어때요? 비리디언 우즈. 비리디언 우즈로 가자. 네. 대도 초하이 퀄리티. 광역시. 여기. 뭔가 다 몰려있다. 4명씩 붙어있죠? 대역사 시설 하나당. 여기 지을 수 있어요. 아주 좋아. 자원들이 굉장히 넘치네요. 여기가 대역사 시설 짓기는 딱 좋은 땅들이 몰려져 있네. 좋아. 내가 제일 못하니까 제일 좋은 땅 해야겠죠? 우리 일로 가죠. 우리 이 땅에서 하겠습니다. 웨섹스밴드. 아, 우리 왠지 이름이 나치 익은 곳이군요. 웨성밴드. 웨성밴드시. 뽀아님 같습니다. 별빛님 같고요. 웨성밴드. 네, 웨성밴드로 가죠. 자. 아니야, 여긴 이름이 마음에 들었어. 외성밴드로 가겠습니다! 네. 웨섹스밴드! 들어오세요. 자, 외성시. 외성시죠? 자, 외성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대도 외성시. 절대로 야한 곳이 아니에요? 외성시는 정말 이렇게 푸르고 살기 좋은 곳이랍니다. 자, 외성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잠깐 스톱 시켜놓고요. 초대해야 돼, 초대. 그렇죠. 들어오셨나? 이분들? 그렇죠. 이분 들어오셨어. 우리는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나머지 초대 못한 분들 죄송합니다. 친구 초대가 안 돼가지고. 이세 분과 함께, 전 여기 있는 대역사 시설을 만들 겁니다. 여기 대역사 시설 나중에 만들어지면 엄청난 게 생기는 거, 엄청난 게. 뭘 만들지 모르겠지만,
그 우주선 할까? 우주선? 우주선은 너무 어렵나? 자 가죠! 여러분 외성시에 어서오세요! 제대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우리 인구가 빨리 증가할 이름이죠. 인구가 빨리빨리 증가될 이름이고요. 아주 좋습니다. 이것도 일단 바람의 위치부터 빨리 확인할까요? 우리 빨리 봐. 시간이 부족해. 바람이 우측으로 불고 있어요. 그 다음에 물은? 아 물 아주 저 밑에 많이 있네. 아 밑에 아주 그냥 많이 있어요. 이쪽에도 많이 있고. 자 메신저로 말 걸지 마세요. 네 석유는 여기 요만큼 요따만큼 있네. 광물 아 광물이 많구나. 우리는 광물이 많고 석탄도 좀 있고. 아 이거 우리 철저한 계획도시로 발돋움 해야겠네요. 일단 길부터 빨리 짓자. 여기다 석탄 광산. 그리고 광물 광산. 석유. 아 석유. 석유까지 왔어. 석유는 여기서 좀 갈라야죠. 여기까지가 딱 석유. 오케이 완벽해요. 석탄도 다 캐겠어. 다 캐줄 거야. 길짓기. 자 미래 도시로 갈 거니까 이쪽에는 공장이랑 좀 이런 거. 저쪽에 아 그럼 어디 살아야 되냐 이걸 도대체. 여기를 이제 인구들이 여기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이쪽에 서민층 지역. 아 부금이 없다고? 아 부금이 아직은 지금 이게 진행이 안 돼서 그래. 아 너무 크게 잡은 거 아니야 이거? 너무 크게 잡은 거 아니야. 이 정도는 잡아야 돼. 이 정도는 잡아야지 그 미래 도시 것들이 들어올 수 있죠? 됐어. 좋아 아주 좋아. 전기부터. 스톱. 바람은 왜 중요하냐면요 공장을 바람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밑으로 불고 있는데 공장을 이쪽에다 세워버리고 밑에다가 집을 지어버리면 공기 오염도 때문에 여기 사람들이 병에 자꾸 더 걸려. 병에 자꾸 더 걸리기 때문에 골치 아파지죠. 나중에 사람들이 많이 아프겠죠? 네. 네. 바람은 이쪽으로 불고 있어요. 바람은 이쪽 우측으로. 그래서 좀 골치 아픈데요. 공장을 저쪽에다 짓긴 지어야 될 것 같은데 저쪽에 다 죄다 그런 거밖에 없어가지고 사람은 어디 살아야 되나 이게 머리가 아프네요. 사람을 어디 살게 해야 되나 이거. 석탄광산도 이쪽에 들어가야 되는데. 좋아 딱 맞네. 딱 맞아. 완벽해. 그 다음에 금속광산은 저쪽. 이 정도. 아 광물 분포 모양이 한반도처럼 생겼다고? 아 좋아요. 운이 좋네요 아주. 뭔가 느낌이 좋습니다. 좋아요. 어 돈. 돈 빌려요. 돈 빌립니다. 러시안 캐시 빌리고요. 그 다음에 일단 어디든 살게 하자. 들어와. 들어오세요. 서민층 분들 들어오세요. 서민층 분들 들어오세요. 서민층 분들 들어오세요. 자 서민층 분들 들어오세요. 됐어. 자 게임을 시작하지. 서민층들이 들어오고 있고요. 상가 지역도 좀 필요한데 빨리 하겠습니다. 빨리 처음에 길 질 때만 좀 약간 신중하게 짓고 길 질 때만 조금 신중하게 지면 될 것 같아. 자 서민은 서민이네. 아주 좋아요. 굿. 상가도 하나 만들어줄까? 상가 너무 많나? 아니 개가 아니에요. 개가 아닙니다. 상가 이 정도. 오케이 서민층 지역 완벽해. 퍼펙트. 야 이런 완벽한 계획도시 오랜만이군. 이런 완벽한 계획도시는 나 자체도 놀라워. 상가 저기다 좀 적어놓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김백호님 고맙습니다. 김백호님 고마워요. 물 물 일단 여기다가. 어차피 이거 첨단화 시키는 것 중에 하나니까. 그렇지 아주 좋아요. 물 처리. 하수 처리는 이쪽 끝에다가. 네 그렇지. 물이 해결되고 있어요. 물들이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시작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화이팅! 시작입니다 여러분. 아 저 끝에도 길 좀 만들어주고 했었어야 되는데. 아 길 먼저 만들고 했었어야 되는데. 아우 아까워. 아 길 만들고 했었어야 되는데. 여기서 길 좀 만들어 놓자. 뭔가 지을 수 있을 거야 분명.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딱 활용하면 되겠죠? 이쪽에 자원이 다 저쪽에 몰려있기 때문에 오히려 다행이에요. 돈 없어. 돈 빌려. 돈 빌립니다. 세금 실펀트. 서민들밖에 없기 때문에 실펀트만 하더라도 굉장히 괜찮아요. 쓸만합니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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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야, 널찍널찍하게 이번엔 진짜 성공한 도시가 될 것 같다. 느낌이 아주 좋아요. 그죠? 굉장히 좋죠, 느낌이? 성공한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겠네요. 완벽하다. 야, 이번엔 진짜 뭔가 되겠다. 뭔가 될 것 같다. 공장시설. 공장시설 이쪽에다 짓죠. 이거 한 칸이면 충분해. 한 칸이면 충분. 자, 공원. 첨단 공원. 아주 좋아요. 첨단화 시켜야 돼. 미래화. 미래화, 여기가 미래화된 곳입니다. 이 미래화가 돼야지 사람들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죠. 자, 미래화. 아, 미래 잘 된다. 미래화가 아주 잘 되고 있네요. 하수처리. 하수처리 이쪽에다 똥물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여기다 하수처리 시설과 이쪽에는 물. 이렇게 딱 해서 딱 넣자. 다 들어갈 것 같아. 내 생각에 이거 다 들어갑니다. 충분히 들어갈 거야. 이쪽에다 똥물을 미리미리 만들어 놓을게요. 똥물들을 만들어 놓자. 이쪽에 물을 오염시켜 주겠어. 자, 똥을 퍼올리고 있죠?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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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안에서 사용한 물은 하수가 됩니다. 하수는 도로아래를 통로를 위해서 여기 버려지죠. 하수가 지하로 들어가면 땅이 오염됩니다. 질병의 주된 원인이니까요. 아, 퇴행원을 피하려면 하수 처리작을 진행해 좋겠죠. 아, 그래서 이제 모든 게 안심됐다. 중산층 석탄부터 빨리 캐자. 아, 아직 안 돼. 아, 산업용 건물 7개 갖기. 산업용 건물이 7개 있어야 돼. 공장을 좀 더 지른 얘기죠? 네. 더럽지만 공장을 좀 더 짓도록 하죠. 짜증나지만. 별풍티가 죽으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네, 라풀고 했는데 안 돼요. 네, 미안해요. 지금 내 친구 모노에 꽉 차 있어서. 죄송합니다. 아까 주신 분들 친구 모노에 내가 꽉 차 있어서 안 되더라고요. 미안합니다. 최대한 하는 분들만 했는데 삭제가 안 되더라고. 어쩔 수가 없었어요. 네. 어차피 지금 4명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저 네 분의 실력을 보여드리도록 하죠. 친구 모노 삭제가 안 되더라고. 미래화. 그렇지. 됐어. 미래화. 이쪽에다 서민들이 살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이쪽을 중산층으로 하고 저쪽을 서민층으로 할 걸 그랬나? 아, 저기 공원이 너무 아깝다. 오늘의 테마는 대역사 시설 짓기입니다. 완벽한, 진짜 완벽한 도시를 만들어서 지금 프로게이머 분들을 초청했어요. 프로게이머 분들을, 심시티 프로게이머 분들을 여기 초청해가지고 이 세 분. 이 세 분이랑 함께 여기 대역사 시설을 오늘 방송 끝나기 전까지, 1시까지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대역사 시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할까요? 일단 솔라팜! 태양 전지판이 아름답게 배열된 솔라팜을 짓기 위해서는 도시들이 제공하는 자원과 근로자가 필요합니다. 솔라팜과 연결된 도시는 할인된 가격에 아주 많은 양의 전기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를 구입할 수 있는 거지. 이걸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플라스틱 11만 5천 상자, 합금 600톤, 프로세서 4만 5천 상자. 엄청나죠? 네. 엄청나죠? 자, 대학은 저 중에 한 번만 지으면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다음 거, 국제공항! 국제공항은 도시들이 제공하는 근로자와 자원이 필요합니다. 국제공항을 개장하면 비행기로 관광객과 화물을 수송할 수 있죠. 관광객과 화물 수령. 금속 2,000톤, 원유 25만 배럴, 합금 15,000톤. 이건 어떻게 보면 짓기 되게 쉽네요. 뭔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냥 자원만 있으면 되니까. 네.
자, 그리고 돈도 있어야 돼요. 물론 이제 일시 백 천만 십만 백만 원, 네 백만 원 있어야죠. 전 오십만 원. 우주센터 이 방대한 복합시설에 광역의 도시들이 제공하는 첨단 수납의 자원이 필요합니다. 더 많은 우주센터가 건설되면 광역의 시장은 더 많은 수의 숙련된 기술자가 생기는 혜택을 받게 된대. 그 결과 더 많은 첨단 산업 건물이 들어서게 되고 또 시장은 로켓 발사 일정을 잡을 수 있게 되며 그렇게 되면 주변 도시로 관광객이 몰려듭니다. 아, 로켓도 발사할 수 있나 봐. 야, 이거 가자. 우리 이거 갑니다. 연료 17만 배럴, 합금 1,400톤, 컴퓨터 4만 상자. 뭐 간단하네요. 간단하군요. 자, 우주로 갑시다. 이건 또 뭐지? 생태환경단지. 아, 이건 근로자와 쇼핑들. 아, 이거는 일자리 해결이구나. 자, 간단합니다. 컴퓨터 4만 상자. 자, 우주센터로. 우리는 무조건 우주센터야! 우주센터로 가는 거. 우리 우주센터로 가는 겁니다. 네. 아, 우주센터 버그 있다고요? 아, 그래. 나로 버그 있다고? 어쨌든 해결됐을 수도 있으니까 가보도록 하죠. 자, 외성시에 빨리 이름을 바꿔야 될 텐데. 여기 중산층과 상류층이 이쪽에 살았었어야 되는 것 같아. 이름 잘못 지은 것 같다. 더 많이만이죠. 차원. 학금 잘 보고. 버릴 건 버리고 가자. 버릴 건 버리고 갑시다. 여기는 버려야겠어. 인구를 빨리빨리 늘리고. 됐어. 아, 우주센터는 건설 안 되는 버그가 있대. 아, 그럼 우리 저기 하자. 아, 이거 뭐 하냐, 그러면. 생태환경단지. 아, 솔라팜이 짱짱맨이라고? 아, 솔라팜 갑시다, 솔라팜. 전기 문제 해결합시다. 우리 솔라팜으로 가겠어요. 빨리 지어야 되니까. 네. 아, 외관은 생태단지가 짱이에요. 아, 솔라팜 갑시다, 솔라팜. 솔라팜 가. 자, 19초 만들자. 구청 여기다 짓겠어. 굿샷. 중산층을 만들어내자. 도시 이름 짓기. 대도 외성시. 대도 외성시. 아, 빚 갚아야지. 빚 갚아요. 빚 먼저 다 갚아요. 돈 들어오고 있고요. 경찰도 필요하고. 버스도 필요하고. 싸구려 스피커님 고맙습니다. 음악 괜찮습니까? 너무 큰거 아니야? 음악 괜찮습니까? 전기 사오래. 됐어. 자, 중산층 빨리 만들자. 중산층을 만들자. 중산층을 만들자. 소방관 먼저 칠게요. 조금 나올 거예요. 잠깐 끊길 때가 있어. 소방서 먼저. 여기다 딱 칠까? 대박인데? 요거 일단 파괴고. 시청 벌써 업그레이드 됐어. 인구 5,000명 돌파해서. 자, 간판부터 먼저 짓고요. 지금 누가 재정부를 지으셨네? 그럼 나는 안전부 지을까요? 아니야. 교통부. 아, 노노노. 공공시설 부대가 질게요. 공공시설 부대가 합니다. 말랄린 것 같습니다. 아, 교육도 줘야 되는데, 교육도. 공공시설부 일단 먼저 짓고. 소방서. 구청 옆에? 여기다 짓자. 구청 옆에? 소방서. 오케이. 불날 때 빨리 처리할 수 있게. 딱 들어가네. 이빨. 됐어. 그 다음에, 여기는 일단 서민층이 살아야 될것 같고, 중산층들 들어오고 있나? 중산층들 이제 슬슬 들어오고 있고요. 중간중간에다가, 폭탄 먼저 캐자. 폭탄 광산.
352톤. 여기 지어도 되나? 이거 하나 못 먹는데? 왼쪽으로 돌리면 되나? 네. 여기. 어때요? 살짝 길을 만들어가지고 떨어뜨리는 건 어때? 차 막힐려나? 아, 이렇게 하자. 아, 좋은 생각이 났어. 좋은 생각이 났어요. 공원 미리 만들어 놓자. 중산층 공원을. 땅값 떨어지지 않게 중산층 공원을 미리 하나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이 옆에다 진짜 347톤 이렇게 저도 이 빨간색 말고 저 옆 뒤로 연결하면 되니까 괜찮죠? 네, 뒤로 연결하면 괜찮죠? 상관없죠? 네, 이렇게 질게요. 네, 땅값 중화시키고 오케이 됐어. 자, 일단 석탄 빨리 캐고요. 간판? 그렇지. 석탄 갱도? 굿. 하나 더 짓고 싶다. 돈이 근데 애매해. 하나 더 미리 지어. 좋아. 굿. 여기 땅값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우, 좀 중화됐죠. 아, 중화됐어. 야, 이거 보세요. 완벽하죠? 중화시켜가지고 이거 서민들이 살 수 있게. 야, 이거 하나로 저기를 중화시켰어. 완벽해. 퍼펙트. 굿. 굿. 네. 중산층 도시. 중산층으로 간다. 신난 놀이터 없어져. 신난 놀이터 없어. 이쪽에 중산층 간다. 아, 하수. 하수 처리가 지금 모자르고 있어. 공원. 중산층으로 고. 그렇지. 그 다음에 이쪽에는 서민층. 그렇지. 전기? 아, 전기. 석탄 발전으로 갑니다. 이거 없애. 돈 빌려. 노노노. 이렇게 하고 돈 빌려. 10만원 빌려. 10만원 빌려서 스톱. 석탄 발전으로 가겠습니다. 석유로 갈까? 어차피 석유도 좀 이따 캘건데 석유로 가자. 석유로. 아, 석유 비율적. 아, 석탄으로. 네, 석탄. 아, 발전소는 석탄이 나와요? 오케이. 잠깐 멈춰놓고요. 길 먼저 이쁘게 지어놓고. 완벽해? 네. 예쁘죠? 이번에 완전 대박 날 것 같죠? 이렇게 하자. 빨리빨리 해. 됐어. 일단 이거 하나로 버틸 수 있을걸요? 아, 간판. 아, 간판을 놓을 수가 없어. 아, 이쪽에 자리가 낭비되므로 간판을 아직 놓지 못해. 아쉽지만 석탄 발전소 찡. 간판 없이 잠깐만 버텨줘. 길 업그레이드. 길 업그레이드만 해도 진짜 장난 아니야. 전기 판매 안 꺼두세요. 괜찮아. 이거 어차피 남는 것만 파는 거기 때문에 괜찮아요. 자, 석탄. 야, 저거 필요해. 저거. 석탄을 지금 하면 뭐합니까? 이걸 어디다 해놔야지. 이걸 여기다 만들자. 여기다 놓을까? 됐어. 자, 훈장질 그럼 괜찮으니까 상관 신경 쓰지 마세요. 자, 우측 안에 있는 추천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모바일 분들도 우측 상단에 있는 엄지손가락 버튼 눌러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석탄 저장고, 간판. 솔라팜으로 할 거예요. 솔라팜으로. 솔라팜으로 하죠. 네, 땅이 막 파이네요. 자동차. 트럭. 그렇지. 이쪽도, 석탄 드디어 다 가득 찼는데, 다행이다. 차 하나 더 늘리고. 석탄 갱도 하나 더 늘리고. 굿. 아주 좋아. 소방서 있고. 경찰서나, 보건소. 보건소가 먼저 해야 돼. 환자가 지금 발생했는데. 환자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땅값을 올려야 되는데, 지금. 미치겠네, 이거. 어디다 놓을까? 얘나 놓자. 됐어. 보건소 완성.
발전해라. 발전해라 시민층들이여. 글로벌 시장 관리. 일단 수출할까요? 수출해서 돈 모을까? 석탄 생각보다 되게 금방 차네. 일단 수출하자. 저 화물은 도대체 뭐야 근데? 저 공장이 있으면 저 화물이 나온다는데 저걸로 돈 벌 수 있다는데 저거는 수출이고 수입이고 무조건 수출인가봐. 왠지 굉장한데? 여기다가 이거 만들면 되고 여기다가 서민용 놀이공원 좋아. 굉장해. 아, 범죄 발생. 경찰서도 필요할 때가 됐군요. 경찰서? 공장 근처에 있어야 되는데. 보건소 옆에다가? 오케이. 됐어. 오케이, 고. 간판. 깃발. 완벽해. 땅값 중산층이 좀 더 있어야 되는데. 아, 서민층을 위한 저 공간도 없어. 쇼핑 공간, 서민 쇼핑 공간. 여기다 서민층을 위한 쇼핑 공간을 넣어주겠어. 다 열린 것 같습니다. 네, 공원 짓게요. 이제부터 공원 작업 좀 해야겠는데. 됐어. 그 다음에 중산층 공원 작업. 좋아 좋아. 아, 중산층 공원을 이거 어떡하지? 아, 보건소 간판 안 줬구나. 고마워요. 깜빡할 뻔했네요. 중산층을 어떻게 만드는 게 좋을까 이걸. 여기는 중화됐지? 땅값이? 됐어. 좋아. 돈이, 아니 인구가 좀 줄었어요. 아까 5,000명 넘었었는데. 도로 작업. 됐나? 와우! 석탄 총 100톤 채굴! 인구가 줄고 있어요. 아, 서민층이 지금 중산층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서 그래. 어쩔 수 없어. 네. 이제 될 거야, 이제. 거의 완벽한 도시가 되고 있어. 미래야만 쫙 잘 되면 좋을 텐데. 아, 중산층을 너무 많이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서민층을 늘린다. 서민층을 늘린다! 자. 아, 중산층 일자리 부족해요? 인구 늘어난다. 인구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 인구 한번 빡 줄었다가 지금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니야, 지금 일자리 충분해. 일자리 넘쳐나잖아, 일자리. 일자리 넘쳐나네, 지금. 상류층 일자리도 좀 있네. 일자리가 넘쳐나요, 오히려. 아, 중산층이 부족해. 이거 빡해. 좋아. 중산층을 더 만든다. 그렇지. 공원을 많이 써서라도 일단은 어떻게 해서든 만들어내. 좋아. 어차피 나중에 메가타워 들어가면 다 이제 저기 됩니다. 중화되죠, 중화. 다른 도시는 나중에 봐요. 네. 공원을 엄청 지금 남발하고 있어, 지금. 나만큼 공원을 지금 많이 짓는 시장도 없을 거예요. 미래화 되고 있어요. 미래화 웬만한 데 다 됐어, 웬만한 데. 이런 데 좀 빼곤. 공원 유지비 엄청나겠죠? 아, 이거 1,000원밖에 안 들어. 괜찮아. 공원 나중에 다 어차피 철거하면 되니까요. 그때까지는 잠깐 놔둡니다. 네. 미래화된 것들은 도로가 되게 예뻐요. 안 된 것은 좀 약간 밉죠?
이렇게 미래가 된 곳은 이쁘고 안 된 곳은 안 이쁘고 된 곳은 이쁘고 안 된 곳은 안 이쁘고 네 보건소 간판 미리 들려줘야겠다 이거 감방 소방서 미리 늘려줘 간판이 없으니까 간판을 달아줘야지 소방서에 위상이 쓰지 됐다 완벽해 퍼펙트야 아 쓰레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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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물물물물 물물물물물